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산중학교 졸업팀 헤일러입니다. 저희는 문학교과서에서 7일 인사에 작품을 뺄 것을 제안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찬성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회 및 교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일인자란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처럼 끝까지 반일에 힘쓰신 저항 시인분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강제적일지라도 친일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친일인자는 자해적으로든 타해적으로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친일에 가능한 지식의 모두를 총칭에 이르는 표현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측 주장에 대한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학과 작가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문학과 작가의 비배제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는 그 작가의 얼, 혼, 생각, 인생관, 그리고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작가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배제한 채 작품을 쓴다고 해도 친일 작품을 썼던 작가가 만든 작품에는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은 작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작가는 스스로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투영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교과서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교과서에 친일 작가의 작품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족 배반적인 행동을 한 작가의 작품에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담겨있을 수 있기에 문학과 작가의 비배제성을 근거로 하여 저희는 문학교과서에서 친일인사의 작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친일이라는 역사적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작품이 기타한 이유로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깨달으면 친일이라는 우리 민족 배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해도 나의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면 용서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옳지 못한 가치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작가들은 작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작가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바로 전달과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제점을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풍자하고 전달하며 또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친일 작가들은 사회를 왜곡하여 잘못된 현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그들의 친일 사용 작품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감싸지는 못할 만큼 자신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가의 본분을 상실하고 친일 작품을 쓰는데 열중한 작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 또 아무리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역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우리에게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들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일은 없어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문학과 작가의 이 배제성, 사회적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작가로서의 본분 상실,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본 이에는 문학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뺄 것을 제안한다 라는 주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친일 인사가 아무리 문학 작품을 잘 썼다고 해도 그들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인정되는 것처럼 가르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친일인사가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친일인사의 작품을 교과서에 실게 되면 친일인사가 문학 작품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행실들이 용서된다고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런 우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저희는 친일파들의 행실을 용서해 주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들의 잘못을 용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작품만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작품이 작가와 작품은? 하지만 저희는 반대측의 발언이 추측성 발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친일파들의 행동, 친일파들의 행동을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제대로 짚어주고 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 제대로 짚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짚어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학 작품은 훌륭한데 다만 이들의 친행적은 이렇게 나쁘고 이들의
그런데 문학 작품에 아까 작가가 문학 작품에 문학 작품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동의 드릴 수 없다고 작가에 하셨다. 대한 설명을 담당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작품과 작가가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람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을 그냥 거짓말로라도 소설이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들도 교훈적인 소설도 서정적인 시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왜 항상 작가와 작품이 항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셨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 발언에 이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아 그리고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학생들에게 그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물론 우리 민족을 배반한 나쁜 문학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관계없는 문학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일 작가들은 이미 최소한 하나의 친일 작품을 썼고 그것만으로도 작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일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된 작품이 된 것이지 않나요? 그것은 사람들의 감동과 작가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시대 일반적인 백성과는 달리 자신이 친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 그대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품을 쓴다면 자기 가치관대로만 글을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가치관대로만 글을 쓰게 된다면 비현실적인 픽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광수 소정수 등의 친일 인사의 작품을 문학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에 반대 측 1연설을 맡은 권재민입니다. 내 마음속 우리임의 고운 눈썹을 짐은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썼다에 나르는 매선새가 그걸 알고 신음하며 비키어 가네. 다음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미당 서정주 친일파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서정주가 썼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 시를 듣는다면 그는 그냥 이 시를 보고 아 참 좋은 시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서정주가 썼다는 것을 아는 다른 누군가가 친일파의 시 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그냥 보면 친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인데도 친일과 관련지어서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세 가지 주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학 작가의 비배제성,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책임과 본분에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문학 작가의 비배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과 자신의 사상과 관련 없는 소설이나 작품만의 시는 거짓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작품만을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친일파의 시는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친일파가 친일 행적을 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일파가 친일 행정한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는데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해 주자는 것이죠. 작품은 실제 친일 행정을 한 사람이 나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친일 행정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친일과 관계없는 문학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친일 인사나 친일 행위를 한 사람으로 저희는 딱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친일 인사의 작품 삭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중 첫째는 작품은 작품대로 친일 행적은 친일 행적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은 그 문학 작품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방금 전 옮겨들었던 미당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는 문학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작품입니다. 많은 문학평론가들이 이 시가 어떻게든 이상에 도달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인간의 한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즉, 문학 작품은 문학적으로만 보자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 자체가 문학적으로 훌륭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문학적인 탐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의 친일과 같은 프레임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들의 작품은 둘째 이유는 이들의 작품을 모두 교과서에 삭제할 경우 문학 보는 문학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일 인사들의 문학 작품이 모두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서정적인 시, 교육적인 소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학적 가치가 큰 작품까지도 친일 인사가 썼다고 해서 모두 교과서에서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학 작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며 이것은 문학적으로 큰 손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유로 인해 친일 인사의 작품을 문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상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측에서는 문학과 작가가 완전히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네, 안내용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하지만 방금 전에 발언하셨을 때 친일 작가 성향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줄 때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즉 이 사람이 친일 작가였다는 부분을 언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결국 작가와 작품을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네. 아직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 질문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작가와 작품을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주장과 작가와 작품을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질문이 되게 기신데 혹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일 작가의 작품이 친일 작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드러나면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상대 측에서 첫 번째 주장하신 분이 아니 친일 작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준다면 잘못된 가치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POI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학 작품대로 친일 작가들이 한 행적을 네 바로 저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문학적 가치밖에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문학 교과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친일과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알려주고 싶다면 교과서가 아니라 즉 문학적 가치만 따져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중고등학생들 위한 다른 서적을 이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방금 말씀하실 때 문학 교과서는 문학적인 것만 따진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입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십니까? 저희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문학 교과서에 말씀하실 때 문학 교과서는 문학적 가치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학적 가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친일 이자의 작품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네. 문학적 가치만 인정하자는데 문학 교과서가 방금 문학적 가치만 인정하는 교과서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네. 저희 측 입장에 동조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친일 인사들의 작품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학적 가치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실제로 문학 그 사람이 친일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교과서를 통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문학 교과서가 아닌 다른 방향, 즉 전문 서적에 친일 인사에 대한 정확한 경각심과 더불어서 문학적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딱 문학적 가치만 따져야 하는 교과서보다 학생들에게 더 올바른 가치관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친일 인사의 작품은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시켜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한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천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측 두 번째 연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반대측이 말씀하신 입론에 대한 반박을 펼친 후 반대측이 저희 측 근거에 대해 재반론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측 근거를 보강할 수 있는 한 가지 논거를 더 제시하는 순서로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반대측 입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대측은 문학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빼앗을 것을 제안하는 주장에 대해서 작품이 가지고 작품은 독립적으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많은 친일 작가들의 작품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높은 친일적 가치를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학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문학 교과서에서만 실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친일
역심과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설명해주고 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친일 인사들의 문학적 작품은 문학적 작품대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친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학 교과서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절대로적 관점, 작품만 보는 것입니다. 이 작품만 볼 때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민족 배반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채로 작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일 인사의 작품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학적 손실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문학과 작가의 비배제성에 대해 반박하시기에 작가의 사상과 관련 없이 즉 작가가 거짓말을 통해 소설과 작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학과 작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전혀 관계없이 작품을 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근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다 한들 친일 인사라는 점을 정확히 명시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다고 발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초반에 말씀해 주신 문학과 작가는 독립적일 수 있다는 근거에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작가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가르칠 때는 작가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되고 작품에 대한 것도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문학과 작가를 어쩔 수 없이 연관시킬 수밖에 없다는 근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가의 책임과 공부를 다하지 않았다는 저의 근거에 대해서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있는 많은 좋은 작품도 있다고 반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반에 정의 내렸듯이 친일 인사란 강제적이든 타의적이든 친일 작품을 단 한 가지라도 쓴 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친일 인사에 대한 즉 우리 민족의 고통을 등한시 않고 단 한 개라도 친일 작품을 쓴 작가가 과연 진정으로 작가로서의 책임과 공부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0개의 좋은 작품보다 한 개의 진정한 작품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책 중간을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논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대중 관련 매체도 아닌 특히 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이 실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론에서도 재차 강조드렸지만 입론에서 추가로 제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서정주의 국화꽃 옆에서 라는 시를 읽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암송을 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정주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었죠. 이처럼 분명히 그 사람의 작품과 또 그 사람의 작품과 작가는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인사의 작품이라고 그들의 문학적 가치가 모두 인정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아직 배움의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문학교과서란 모든 배움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 기본이 되는 책에 친일 인사의 작품이 실린다는 것은 저와 저의 경우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친일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학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뺄 것이라는 이번 주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다시 한번 밝히며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일 인사가 쓰면 불구하고 친일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시해달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친일 인사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적인 요소가 없는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많죠. 서정주의 국화꽃 옆에서도 그렇고 많은 작품들이 그럼 그 말은 뭐 작품과 작가가 전혀 독립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국화꽃 옆에서를 서정주가 썼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좋게 느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뭐 작가가 친일파라는 생각력을 끼고 보니까 그때부터 시가 나쁘게 보였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크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작가론적 관점입니다. 독자론적 관점과 작가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그 사람이 친일 인사이기 때문에 작품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작가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 또한 국어학적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친일 작가로서 그 작가의 도덕성 또한 문학 작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꼭 왜 작가론적 관점만을 중시하실까요? 다른 수업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좋은 작품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꼭 작가론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꼭 그 작가가 나쁘기 때문에 그 작가야 오만지어서만 해석하기보다 그냥 이 시에는 이런 좋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다 이 정도로만 가르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작가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아 서정주는 나쁜 친일파였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다만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잘 써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교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들을 좋은 표현 기법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되지 않아서 그런 좋은 표현들을 아예 배울 수가 없잖아요. 문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학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점은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가지 관점 중에 절대원적 관점입니다. 즉 작가는 철저히 배제하고 작품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만 보는 것이 문학 신인 인사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큰 이유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작품 자체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인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 자체만 보아야 하는 문학 교과서가 아닌 너끈이의 재량으로 신인에 대한 경각심도 충분히 얘기하고 말씀드린 문학적 가치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해결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측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학 교과서에 실 때 그 밑에 이게 신일파가 쏟아낸 시란 사실만 추가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문학 교과서가 문학 쪽의 작품의 표현기법을 판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충분히 기재하고 또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면서 하지만 이것을 신일파가 썼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내려가기 위해 이제다가 이 신일파가 썼다는 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적 시간을 1분간 활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제2연사에 맡은 이상환입니다. 먼저 앞서 찬성 측의 1연사, 2연사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 의견은 문학 교과서에서 7인 인사의 작품을 뺄 것을 제안한다 라는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품 내에 녹아있는 언어의 기약과 현대문학의 가치를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인 문학인으로 평가받는 시 서점주의 경우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문명 등 본질적인 문제로 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상상력과 언어의 감수성은 언어 미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전통적인 서점 세계를 바탕으로 토착적인 언어를 시로 승화시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작품 무정에서는 계몽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교육 및 근대적 자아 각성의 필요성을 표현합니다. 계몽, 고뇌사, 아름다움 등 순수 문학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들의 작품은 학생들의 사고를 형성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문학 교과서는 작품의 수가 제한되는데 한국 현대문학의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작품들이 제외되는 것은 문학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변질된 신인 문학인의 작품과 작가의 선택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수법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계획의 첫 단계에서는 국어과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국어과 교육의 내용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본질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국어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비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어과에서 문학으로 분류하는 분야에서는 문학의 본질과 속성, 양식과 관례를 교수함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시점을 다양화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를 선택한 지식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객관적인 사실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더해서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가가 엄선하고 꾸준히 개혁되는 교육과정에서 걸러내어 실리게된 문학작품을 뺄 이유는 없고 또한 그 작품의 문학성을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어국가의 일반 목표 확인 단계에서는 우선 책임감과 협동성, 민족의식,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점검합니다. 편찬과 개정 단계에서는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육학과 교수, 각 단위학교 국어과 교사, 교육행정기관의 국어교육 담당자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어 전문가들이 수차례 걸쳐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교수법과 교과서 학습법 등의 관계까지도 다방면으로 고려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90년대부터 꾸준히 개정되어 오면서 선정한 작품은 검증의 검증을 통과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2011년 출판사별 교과서로 출판사별 교과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에서 연계된 신인사 작품이 있습니다. 김동인과 주요한 민청룡 등 몇몇 작가는 16개 출판사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지만 서정주의 시와 최만식의 태평천안을 공통적으로 교과서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과서에 실린 그들의 작품 일부는 대체 불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친인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작품과 문학을 완전히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내에서도 진보성향의 문학가니까 누구보다도 반일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중정원의 작가 또한 서정주의 친인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문학적인 수준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서정주의 문학을 배웠으니까요. 만약 작가와 문학을 절대 떼낼 수 없는 관계라면 그는 대학 시절 서정주의에게 문학을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서정주의식 봉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점유와 폭로가도 이 시대의 치밀적인 사상이 내재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정적인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문학교과서에서 친인 인사의 작품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선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 내, 즉 문학 작품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문학교과서라는 점입니다. 이 문학교과서보다 차라리 다른 전문 서적을 이용해서 그들의 친일 성향과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제시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문학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문학에 대해 인간의 사회에 관련이 덜하지 않은 철학의 요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의 네. 철학 사상은 아주 훌륭한데 그는 나치에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시대로 비판하되 그의 철학적 사상까지도 비판해서 저희는 하이데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이데거가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실제로 대학 총장이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하이데거는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는 학생들에게 심지어 나치 참여를 독려하는 일에도 일조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데거는 대학 총장이었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나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과연 하이데거 그리고 그 작품을 절대 연관짓지 않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철학과 그의 행실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전혀 낯설 그게 없는 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의 철학은 철학되고 철학사에서 하지만 말씀하셨을 때 하이데거가 대학 총장이었고 실제로 나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그건 나치 가담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나치 가담을 권유한 것은 나치 가담자의 그 나쁜 행실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나쁜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문학교과서가 맞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교과서에서는 반드시 그의 작품만 배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의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근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학교과서 즉 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문학교과서에서 그 문학교과서의 작품을 판단할 때에는 그 작품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절대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그 역사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그 사람의 변질된 작가의 모습은 역사교과서에서 언급해야 될 부분이지 문학교과서에 실어야 할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학교과서에서 작가에 대해 배우면 시대적 상황, 어떤 시대에 대해 작품이 나왔고 어떤 작가에 대해 작품이 나왔는지를 왜 문학교과서에서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작가와 작품은 배제되어야 한다, 작가와 작품은 따로 모아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좀 모순이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표현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말할 때, 저희가 그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친일이 가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나쁜 행동대로 비판하고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문학대로 칭찬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전 시간을 안녕하십니까. 헤일런칭 마지막 연사자 백연입니다. 저희는 본 주제인 문학교과서에서 친일 인사의 작품을 뺄 것을 제안한다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본격적인 연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친일 문학에 대한 가치관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본격적인 연사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로는 먼저 토론 도중에 오갔던 반박 내용과 쟁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의 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저희의 승리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주요 논쟁 포인트가 되었던 작가와 작품의 배제성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작가와 작품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학을 교과서에 실을 때 작가에 대한 언급이 문학 교과서에 첨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는 제시하신 논거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두 가지 근거가 서로 모순이 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일과 관계없는 문학, 즉 작품의 친일 성향이 드러나지 않은 문학은 문학교과서의 실음으로써 그들의 작품성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본 학생에 대해 봅시다.
반대측 첫 번째 연사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작품에 대해 작품을 쓴 작가가 친일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거 되게 가치 있는 작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 즉 작가에게 작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작품을 쓰셨습니다. 칭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작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작품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작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는 배제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작품 자체의 가치는 문학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방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의 가치, 그 작품 속에 숨어 작품 자체로서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면 전문 서적이나 일반적인 도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실은 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독 도서로 정하거나 하는 등 책으로서 전문 서적으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혹은 작품 속 문학적 구성이나 특징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작품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다른 작품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예로 들어서 그 시 속에 들은 문율이나 시가 포함하고 있는 내적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들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토론 속 오고 갔던 쟁점들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반박하였기에 저희가 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저희의 논거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논거를 들어 본 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문학과 작가는 절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작가가 쓴 작품에게 작품이 가치 있다고 하고 그들의 작품성을 인정하는 것은 즉 작가에게 칭찬을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 실린다는 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교과서에 실음으로써 나는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작품이 좋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더더욱 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 친일 행각이라는 역사적 배신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 아파하고 가족을 잃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등돌리고 외면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문학을 과연 한국적 가치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표본이 되는 책인 교과서에 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본 주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찬성함을 밝히며 마지막 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일인사 작품을 문학교과서에서 삭제하자에 대해 추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의견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 주장에서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친일인사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문학과 작가가 독립적이냐, 분리가 가능하냐인 것 같습니다. 애국가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선 작곡가는 아니테로 확실하고 작사가의 경우 윤치호 씨, 안창호 씨 등 여러 명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윤치호 씨가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다른 사람은 기록상 입증을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극히 애매한 주장임에도 반하여 윤치호 씨는 자신의 친필이 있다는 것, 1948년 시절 10월 9일자 동아일보 문안에 박은영 씨의 자기 보관 중인 1907년 찬송가집 속에는 윤치호 씨 작 애국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논문을 들고 윤치호 씨가 가장 유력한 애국가의 작사가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애국가의 글을 적은 윤치호 씨의 글을 감정해본 결과 윤치호 씨가 쓴 친필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치호 씨와 안인태 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일파라는 것입니다.
침입하라는 것입니다. 윤흥년은 현재 매국과 수작으로 인해 친의 운명사전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치호 또한 아버지를 따라 친운명사전에 등록되었는데요. 그는 중추한 간부, 제국위원, 의원, 친일 단체 간부와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티는 어떨까요? 사실 아니티는 친일 행적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아니테 씨가 오스트리아 등에서 아키타이 아니라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아니테는 친일 반민족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애국가가 얼마나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애국가의 내용에 친일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국가의 가사는 위로하려는 내용.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로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가사와 곡조를 가진 애국가를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했다고 폐기해 버릴 수 없듯이 문화 작품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실존주의자의 대표로 꼽히는 독창적인 사상가의 하이데거의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하이데거는 철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존재자로서 유럽 대륙의 문학의 신세계로 가장 커다란 역할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데거가 철학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는 나치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실을 절대 올바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까지 학생들에게 교육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주, 이광수의 시와 소설 중에는 친일 행위를 선도하고 옹호하는 작품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 교훈을 주는 소설도 많습니다. 이 작품이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썼다면 교과서에 넣어도 되고 친일파가 써서 교과서에 빼앗는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대로 친일 행실대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희는 친일 인사의 작품을 문학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